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아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무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생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의 상태를 18절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과 반대되는 말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뜻은 공허하다는 말로서 무의미한 것에 목을 먹여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대속함이라는 말은 노예로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은이나 금이 지불된 것이 아니고 오직 허무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은 대필자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광활한 우주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이 한없이 작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과 물속에 있는 고기들을 보면은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인체 역시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피조세계를 통해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재짓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재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을 보면은 천진무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지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지각이 생길 때쯤 되면은 그 아이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만 알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을 즐깁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그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즉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량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멍텅구리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비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욕을 하기만 해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태로 놓고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그마한 허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오염된 것은 조상 아담 때부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 순종치 않으면 아담을 말하고 한 사람 순종하시면 예수님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심령에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기본을 모르는 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알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그 예배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리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오직 허무고 전무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몸에서 흐르는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기에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우리 조상 전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능력과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뿌림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빼버리면 죄를 용서할 방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모든 기구들이 다 피로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도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위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좋은 사람이고 천국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행위로 그렇게 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로 더럽혀져 있다 해도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대를 준다 했습니다.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 눈누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못된 버릇도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으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가 윌리엄 카포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날 테임즈강에 투신할 생각에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금방 도착할 줄로 알았던 강이 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마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자기 집 대문 앞이었습니다. 마부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근처를 계속 돌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자살을 하려고 칼을 찾아보니까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을 매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카우퍼는 33살 때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 심령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우퍼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우울증에 시달리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건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카우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바로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입니다. 죄의 습관이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면 그걸 없애려고 아무리 해려고 안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고 이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해결할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했습니다. 전부터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라는 말인데 창세는 헬라어로 카타폴레스 코스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합해서 포로 카타폴레스 코스무스라는 말인데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즉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세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이 때를 미리 알려졌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 이 말은 말세를 말합니다. 이때 이미 알려진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오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삭선 사망이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성령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같이 희생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삭선을 지불하려고 죽기 위해서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브리스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리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리 알리신 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테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헛된 것을 물려받은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로마의 핍박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하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성천에 두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은 견디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으면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에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자들을 동원시켜서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많고 힘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다 숨기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놀래가지고 책을 써서 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저게 뭐 지어낸 이야기지 뭐 음모론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시게 되면은 믿는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한다 그랬고 그리고 기근이 온다 그랬고 물가가 폭등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큰 시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하냐? 인간인데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봉건주의 시대에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왕족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아기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봉건주의 시대를 더 그리워하면서 그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서운 세상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런 날에 안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날이 감해지지 않고 그날이 온다면은 기회로 생각해야지요. 기회를 생각하고 그걸 딛고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되어 있습니까? 찬송은 그냥 주님 배신하는 일에 맨 앞장을 서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고 공무니를 빼버리고 이럴 사람들이 많겠지요. 지금 그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걸 준비를 안 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게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답니다.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만 진짜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서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면 모든 환난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복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과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따뜻한 태양 아래 마무리 생생하고 힘을 갖고 자랍니다. 그래서 겨울의 모진 강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태양은 사랑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성장하고 강풍 같은 유혹도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이 있는 한 절대로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왜 약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환난 핍박이 와줘 죽인다는데 왜 약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왜 믿음이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 당한 자를 도리어 성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사랑까지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육체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역을 채우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이제 거쳐야 됩니다. 사랑이 타락하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위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지도자에게 반항하고 뛰어들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생의 선생님을,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불량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불량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잘되고 사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암적 요소는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고 위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져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